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버를 하는 게 지겨워지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그냥 조금 조언을 해볼게요. 저도 아직은 2만 달이 정도의 유튜버이지만 저도 이제 중간에 몇 번 그런 적들이 있어요. 아, 갑자기 막 되게 지겨워지고 갑자기 하기 귀찮아지고 그 다음 아, 영상 찍기 귀찮다, 편집하기 귀찮다, 물론 저는 편집은 없지만 뭘 하기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게 영상 찍고 뭘 하려면 이렇게 뭘 찾아보고 하는 게 되게 귀찮다 하다가 그냥 인터넷만 끄적끄적거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좀 저도 그렇게 좀 기분이 좀 다운되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좀 확 바꿔볼까, 변화해볼까, 계속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다시 또 약간 올라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광고가 달리지 않은 분들은 진짜 힘들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과연 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별거 없이 그냥 얘기만 주절주절 해도 하루에 한 6, 70달러 이상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6, 7만 원 이상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 7만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건 한 달 치면 한 180에서 210만 원 정도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히 주말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주저주저 말만 들어도 돈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놀라운 거죠. 자, 이 한 달에 웬만한 사람의 봉급, 그냥 좀 저소득자의 봉급 정도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파들, 이건 좀 뭐 좌파들은 해당되지 않을 거고, 좌파는 이제 세상 어디에서나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니까. 하지만 우파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존에 많은 커뮤니티 혹은 뭐 SNS 혹은 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파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우파들이 목소리를 내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죠. 너 누구 찍었어? 자유한국당이요? 어? 너 누구 찍었어? 홍준표요?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온라인에서는 더 과격해요. 저 자유한국당 찍었는데요. 그러면 수구 꼴통 친일파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들어요. 내가 보수고 내가 우파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기존까지는. 답답했죠. 저는 진짜 답답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데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토론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근데 뭔가 항상 내가 얘기를 하면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다구리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아웃사이드인 것 같고 내가 좀 별종인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와, 내가 진짜 이상한가? 내가 진짜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친일파인가? 뭐 계속 그런 의문이 들고, 막 물론 그렇게 아닐 거다라고 믿지만 그런 회의를 계속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거기에 반박해서 뭔가 딱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를, 모난정이 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좌파 분위기로 쓸려버렸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우파의 목소리를 내도, 우파의 정치적인 얘기를 해도, 우파 정치인을 응원하는 얘기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파에서 봐주세요.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을 해주세요. 자, 이런 분들만 계시는 것만 해도 기존에 어떤 SNS, 커뮤니티 혹은 뭐 사회 혹은 뭐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 혼자였는데 지금은 아, 이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컨텐츠 하다가 좀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컨텐츠, 우파적인 컨텐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됩니다. 아, 이래서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자극적인 건데 돈을 쓰세요. 쿠팡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쿠팡 같은 데 들어가서 로켓 배송 누르고 그 다음에 가격 순으로 정렬하면 저렴한 것부터 쭉 나와요. 아니면 인기 순으로 정렬하면, 그러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들이 많아요. 뭐 남자 같으면 IT 자동차 용품들 란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런 거 한 10개, 저렴한 거 한 5천원, 6천원 정도 하는 거 10개, 10대 개 이상 질러보세요. 그러면 다음날 박스가 이만큼 와요. 문 앞에 열댓 개 정도 지르면 진짜 로켓 배송 박스가, 쿠팡 박스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걸 하나씩 뜯는 기분이 굉장히 즐겁잖아요. 택배 박스 뜯는 기분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하루에 입만 이 정도 털어도 쿠팡 그
유튜브에서 벌어주는 수익으로 내가 하루에 이만큼씩 막 질러도 된다 라는 걸 느끼면 와 내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가치가 굉장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더 열심히 하면 이거 두 배, 세 배, 네 배 뭐 하루에 뭐 이거 한 10배 되는 것까지 질러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 되니까 이게 단순히 유튜브에서 애드센서 수익이 들어오면 이게 숫자로 들어와서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숫자가 숫자로만 있어요. 그러면 체감이 안 돼요. 뭔가 나를 내가 다운됐을 때 확 일어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안 돼요. 숫자로만. 그것보다는 한번 비싸지 않지만 쿠팡 같은 걸로 저렴한 거 한 4, 5천 원짜리 한 10개, 10대끼 질러보세요. 근데 그게 제 기준으로는 하루 수익, 하루 유튜브가 벌어주는 수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와 내가 하루에 입만 이렇게 주저주저 터는데 이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거 10배까지 사도 아무런 상관없도록 유튜브가 벌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면 와 유튜브에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더욱 많이 벌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내가 좀 다운됐을 때 우파 유튜버들이 좀 다운됐을 때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 광고 승인이 안 나신 분들은 내가 뭐 한 10만원짜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걱정 없이 질러보세요. 10만원짜리를 걱정 없이 질러보고 이걸 내가 유튜버로 해서 이제 자리만 잡기 시작하면 이걸 내가 하루에 하나씩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튜브에 어느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반성이 확 될 거예요. 아니 물론 그게 틀렸다 맞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좀 게을러지고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이걸 현실에서 이렇게 현물로 현물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현물로 뭔가를 좀 느끼고 내가 만지고 해보면 아 이게 돈의 가치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유튜브를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유튜브라는 게 온라인상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1과 0의 디지털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체감이 확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져요. 수익은 계속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돈으로 바꿔서 현실에서 좀 느껴보시라. 느껴보시면 내가 자극이 된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수치로만 있는 뭐 하루에 50달러, 60달러, 100달러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현실에서 느끼면 내가 확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그냥 아유 내가 게을러질 틈이 어디 있어? 하루에 100달러를 번다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